이번 시간에는 183페이지의 등기절차 총론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총론의 기본, 자, 목차, 큰 뭐예요? 자, 그 수푼 이런 식으로 총론은 뭐예요? 총론은 등기절차 총론. 이 총론은 자, 다섯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원칙이에요. 1번 원칙. 예, 두 번째가 자, 그다음에 신청 적격입니다. 적격. 예, 세 번째가 신청이네요. 신청이다. 자, 1번 원칙,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적격, 신청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적격하고 신청이 중요해요. 적격. 그래서 항상 등기법에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 것 중에 그세 가지가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작년에 나왔죠? 부기등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저번, 자, 이, 저, 이, 그 33회 때도 제가 이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뭐라고? 약정 부기등기 대항력. 약정 부기등기는 대항력이다. 항상 그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 부기등기 약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부기등기. 그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거잖아요. 약정 부기등기 대항력. 어? 약정 부기등기 대항력.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신청이 있죠? 신청인. 단독이냐, 공동이냐. 어? 그리고 작년 시험에도 신청인 단독 신청이냐, 공동이냐, 단독이냐, 공동이냐. 그게 중요하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왜? 세 번째 얘기가 이제 뭐냐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부동산 일부의 등기 대상이 되느냐? 공유지분에 등기할 수 있느냐? 어? 물론, 그것도 이제, 물론 단일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지분이 있어요. 시험 문제. 예, 가장 그건 기본이에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매년, 예, 등기법 12문제에 꼭그 지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특히 이제 적격도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적격도 이제 꼭 봐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신청서 플러스, 신청서. 신청서 플러스 뭐예요? 예, 첨부서면. 첨부서면, 첨부 정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얘기했지만,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형태적으로 두 가지예요. 예, 직접 등기소에 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 전자신청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신청할 때는 우리가 뭐라 얘기하고, 뭐,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자, 직접 가서 할 때는 뭐예요? 신청서, 신청 뭐예요? 첨부서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중복해서 쓰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 그다음에 자, 이렇게 신청서와 첨부서면 갖고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는 무조건 접수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등기를 뭐예요? 실행하는데 이 서류가 만약에 미비하다면 등기를 뭐 하는 거 이거? 예, 각하하고 서류가 안비하게 되면 등기를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실행하게 되면 예, 당연히 뭐예요? 자, 실행하고 난 다음에 등기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자, 누가 등기관은 뭐예요? 등기관은 자, 등기 권리자한테 등기필 정보를 교부하고, 어? 그 다음에 대장소관청의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각하 사유가 중요하죠? 네, 각하 사유가. 그래서 우리가, 자, 시험에 필요해서는 이제 볼 사항이 가장 기본적인 게, 자, 신청이 있죠? 신청하고, 적격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 각하 사유. 이게 중요해요. 요새 이제 신청서 플러스 뭐라고? 이 첨부 정보에 대해서는, 첨부조에서는 뭐, 그렇게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아요. 다만 이제 부분적으로 종합적인 문제로 자, 등기필 정보는 뭐예요? 의무자가 내는 것이다. 아, 인감증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이제 그건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183페이지 1번 원칙 그래서 자, 거기 쌍갈 1번에 신청주의 원칙 부동차 거기 부동차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은 자, 보세요. 183페이지. 자, 부동산 등기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에 의하면 이를 못한다라고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법률에 다른 규정에 뭐 부동산 등기법에 1개월의 의무를 준다든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는 보존 등기 전 등기 60일까지 하라든가 이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항상 뭐 하는 거라고 당사자가 신청해 오는 걸 받는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제, 뭐예요? 지적하고는 반대죠. 지적은 뭐예요? 지적은 무조건 신청해야 돼요. 일단 안 하면 누가 하겠다니까요. 국가가 직권을 하겠다니까요. 그런데 등기는 뭐예요? 네가 하는 걸 받겠다. 안 해도 된다. 그래요. 그냥 대장만 가지고 이 세금만 내고 살면 네가 소유권자니까 신경 안 쓰겠다니까요. 근데 뭐 때문에 등기하라고? 물권 변동을 하려면 등기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당사자 신청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해요. 자, 그래서 그 내용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당사자 신청이 원칙인데, 뭐라고? 당사자. 당사자 신청을 원칙으로 해요. 물론 국가기관에 뭐예요? 관공서 촉탁이겠죠? 예외가 뭐예요? 직공가 명령이니까. 그 내용을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를. 자, 넘겨보시면. 그래서 여기 그 184페이지에 그래서 뭐예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 나오죠? 그 다음에 신청지 이외가 이제 직공을 하고 이제 명령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중요한 게, 180몇 페이지에, 6페이지에 있죠? 거기, 180몇 페이지 그 등기 신청의 적격, 당사자는 그게 중요해요. 네, 그거 꼭 별표합니다.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중요하니까 그거 꼭 보자니까. 신청 적격이다. 그럼 등기 신청 적격 의의 그래서, 자, 의의 그래서 한번, 자, 여러분,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뭐라 써 있어요?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등기인청 적격, 괄호 열고 당사자 능력이란 등기인청 절차에 있어서 권리자 무자가 될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등기부상에 등기명의인, 등기명의인이 뭐예요? 내 이름이 올라가느냐. 명자, 이름 명자예요. 내 이름이 올라가느냐, 이름을 쓸수 있느냐라는 자격을 의미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즉 일반적으로 뭐예요? 민법상 권리 능력 있는 자인인과 법인은 당사자 능력이 있으며 부동산 등기법상 실체법상의 권리 능력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대해서 예외제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살아있는 사람 있죠? 이 살아있는 자인인 사람이라면 다뭐할수 있어요? 등기부상의 명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가능하고 뭐예요? 북한의 특별법에서 북한 주민도 가능해요. 무조건 살아있으면 다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북한 주민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사람이라면 자연이라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을 죽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그 죽지 않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바로 법인입니다. 예, 죽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예, 법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뭐예요? 사람과 법인은 다 뭐예요? 사람과 법인은 등기부상의 명의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187페이지 거기 자연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뭐예요? 옛날로 따지면 뭐예요? 자, 한정치산자, 금시산자리죠? 요새는 피한정후견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약간 좀 나쁘게 얘기하면 맛이 갔든지 말든지, 예? 자, 그 사람은 일단 살아있으면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는 다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무조건 다뭐할수 있어요. 명의자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어? 자, 그러면 거기, 자, 거기 동그라미 보면 법인도 가능하다 했죠? 법인. 법인도 가능해요. 자, 법인도 가능한데. 일단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거기 동그라미 3번 있죠? 우리가 비법인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 얘기해요? 권리 능력. 인격 없는, 권리 능력 없는, 뭐예요? 이런 사단과 재단 얘기입니다. 줄여 얘기하면 뭐예요? 줄여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줄여서 얘기하면, 당연히 뭐예요? 비법인,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법인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땅 하나에, 이땅 하나에 뭐예요? 소유권자가 여러 명인 걸 우리가 공유 관계다, 합의 관계다, 총유 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이 권리는요 없는 사단 재단이 이게 무슨 관계예요? 이게 총유 재산이에요, 총유 재산. 무슨 재산이라고? 이 총유 재산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등기부상에, 이 등기부상에 뭐예요? 이 공유 관계는 공유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등기부상의 1번에서 뭐예요? 공유관계는 소유권 보존등기 하면 뭐라고? 공유자. 예, 공유자 갑이 2분의 1이고 공유자 을이 뭐예요? 2분의 1이고 이렇게 등기부상에 써요. 자, 그럼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어디 합의자는 뭐예요?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뭐라고? 예, 합의자라고 써요. 합의자라고. 왜? 민법상 지분이 있으니까 합의자 갑이라고. 합의자 을이라고 써요. 근데 절대 뭐예요? 절대. 민법상 지분은 있지만 이 합의 관계는 뭐예요? 동업 관계예요. 공동 사업이다니까 공동사 공동 사업 공동 사업인데 공동 사업이니까 사업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뭐예요? 동업 관계다 이렇게 동업이다 이렇게 동업 자 공동 사업이니까 자 그러면 이 동업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뭐라고 여기까지 지분을 얘기하면 지분이 뭐예요? 지분을 처분해 버리면 동업 관계가 깨잖아 공동 사업이 깨지니까 절대 민법상 지분이 있으니까. 합의자라고 이렇게 나누긴 나누는데 등기법상에 절대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어요. 이거 꼭 주의해 두셔야 돼요. 암기해야 됩니다. 절대 어디에는 자 합의는 뭐예요? 뭐가 없다고 등기부상에 지분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이 총유는 뭐예요? 총유는 아예 민법상 뭐가 없어요? 민법상 자 지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총유자란 말을 쓰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자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
자, 종중, 문중, 교회 사찰 뭐요? 친목회 동창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정당,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여기 보세요. 어디 여러분, 187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3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법인 등기가 없는 종중, 문중, 교회 사찰, 친목회 동창회 정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있죠? 이런 권리 능력 사단재단도 등기법이 의무자 권리자가 될수 있는 자격을 인정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왜?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종중이 뭐예요? 종중당, 종중당에 대해서 총유자라고 쓸수 없으니까 장자 이름으로 등기하다 보니까 장자가 죽으니까 손자 새끼가 내 땅이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대한민국에 한 30년 전에 그 신문지상에 뭐예요? 무슨 무슨 뭐예요? 파 무슨 무슨 종중당 뭐예요? 그 소송 관계가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아침부터 뭐예요? 아, 뜨자마자 소송해서 뭐예요? 자, 해질 때까지, 해질 때까지 신문지상에 그런 뭐예요? 대한민국의 소송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할수 없이 법에서 그냥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그 명의로, 그러니까 비법인 명의로 이렇게 비법인 인격 없는 사단 재단은 비법인 명의로 이제 비법인 명의로 뭐예요? 비법인 명의로 등기 신청, 신청 뭐예요? 적격을 뭐 해줬다는 게 적격을 인정해줬다 아니게요. 그냥 김해김씨면 등기부상에 뭐라고 쓰라고? 김해김씨라고 쓰라고. 다만 적격 그 명의로 적격을 인정해줬는데 다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자 이렇게 대표자 또는 뭐예요? 또는 이 관리인은 뭐예요? 대리로 뭐만 한다는 얘기예요. 관리인은 등기 신청만 한다는 얘기예요. 등기 신청만. 그 시험 문제 나와서 뭐라 나오면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의 대표자 권리자가 자, 의무자 권리자가 된다. 그러면 틀린다는 게. 주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 니은번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등기부상 총 형태로 등기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 명의로 권리자 의무자가 되는데, 즉, 주치세요. 거기. 그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명의로 동그라미치고, 그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그 대표자 관리인이 뭐 한다는 게요. 신청한다. 그 대표자 관리는 뭐만 한다고? 신청한다. 줄쳐놓고 보자. 자, 그러면 아예 등기 신청 적격 있죠? 적격. 아예 적격이 없는 비적격자 얘기입니다. 뭐라고? 비적격자 얘기입니다. 비 뭐요? 비적격자 얘기입니다. 자, 비적격자 얘기입니다. 자, 비적격자를 따져보자. 자, 그럼 비적격자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태아는 태아일 태아. 이 태아는 뭐예요? 태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살아나서 태어나서 자, 사람, 자연인으로서 죽을 때까지. 그죠? 요 때만 인정하는 거지. 태아는 뭐예요? 무슨 정지조건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뭐 시험에 그런 거, 등기법 시험에 그런 거안 되니까 무조건 태아 나오면, 태아 나오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태아는 안 된다. 왜? 안 태어났으니까. 예, 법에서 뭐라고? 사람, 자연인이죠. 그러니까 태아는 안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자, 넘겨보시면, 188페이지에 민법상 조합이에요. 뭐라고? 민법상 조합이다. 민법상 조합. 그럼 항상 뭐라고? 예, 민법상 조합이에요. 민법상. 특별법이 아니라 민법상 조합이에요. 그럼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은 예, 계약의 일종이에요. 증여, 매매, 교환, 소비자차 사용대, 임대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편에 16개의 계약이 있습니다. 여행계획까지. 자, 그러면 그 민법상 조합은 뭐예요? 하나의 도어관계라 그랬죠? 도어관계예요. 합의관계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조합,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어요. 다만 뭐예요? 조합원. 이렇게 뭐예요? 조합원, 이 조합원 전원 명의로. 조합원, 예, 전원 명의 있죠? 전원 명의로, 합의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 네, 합의 명의로. 합의로. 그 민법상 조합. 그러니까 만약에 세 사람이 동업관계를 하게 되면, 자, 그 부동산 등기부에 건물을 샀어요. 자, 사업판이라고. 그럼 그 건물의 소유권자는, 자, 합의자 갑, 합의자을, 합의자 병 이렇게 합의자를 등기해야지. 거기다 뭐예요? 민법상 조합 그 자체 조합 명의 쓰면 안 돼요. 다만 우리가 특별법상의 조합 있죠? 농협동조합. 그건 법인체예요. 그 법인체니까 법인 명의로 등기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왜? 법인이니까. 그래서 거기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자, 거기 그 민법상 조합은 계약의 일종이니까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원 명의로 합의로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동그란 치고 합의. 근데 특별법상의 농협동조합은 법인이므로 합의가 아니면 농협동조합. 그래서 우리가 농협에 돈 빌리면 그 저당권자가 뭐예요?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주식회사 농협동조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법인체예요.
그다음에 사립 학교예요. 자, 사립 학교다. 사립 학교. 자, 이 사립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이에요.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이니까 절대 뭐 학교 명의를 등기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법인체가 이 학교는 뭐예요? 학교는 인격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시설물이니까. 그래서 절대 사립 학교는 자,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다. 학교 이렇게 뭐예요? 학교 재단. 학교 재단 법인 명의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학교 재단 법인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 아니, 학교 재단 법인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 절대 학교 명의로 등기하지 말고 학교 재단 법인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 왜? 법인체니까. 어? 법인체. 그다음. 자, 읍면이동 있죠? 읍면 니. 읍면이동은 뭐예요? 적격자가 아니다. 아니죠. 자, 왜?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우리 시험 문제, 옛날에 시험 문제 뭐예요?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은 신청 적격이 있다. 틀린 말이에요. 왜? 가야면 사무소의 소유권자는 합천군청이지. 절대, 자, 뭐가 아니라고, 면사무소가 안 돼. 마찬가지예요. 읍사무소, 동사무소 있죠? 안 된다. 아니죠. 자, 시도, 지자체. 시도 뭐라고? 시, 군, 구. 여기만 가능하다. 자, 절대 안 된다. 읍면이동. 그래서 꼭 봐주면 중요합니다, 이거. 올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잘 봐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189페이지 뭐가 나와요? 신청인, 공동인증 주의 나오죠? 자, 공동인증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등기법 22조가 아니라 23조예요. 23조인데, 등기, 자, 거기, 189페이지입니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권리자 문제가 공동으로 한다라고 규정해서, 공동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동인증주의는 이런 등기관의 형식 심사, 서류만 심사하기 때문에 현실에 있어서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등기를 진정하게 뭐예요? 진정한 등기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등기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공동으로 의무자 권리자가 공동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기 권리자 의무자 이제 이게 나왔을 때 의무자 권리자 이게 나오죠? 그러면 거기 그 등기 권리자, 그게, 근데 이런 얘기예요. 권리자 문제 민법이라고 하는 게 등기법이 있으니까. 자, 우리가 민법에 186조에, 이렇게 186조에, 186조에, 뭐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뭐에 의한? 법률 행위로 인한 게 법률. 이렇게 법률 행위로 인한. 예, 법률 행위란 물권 변동은 이게 물권에 대한 뭐예요? 물권 변동은 자, 이런 식으로 물권 변동은 뭐 하라고? 예, 등기하라고 이렇게 효력 있다. 했죠? 그래서 누가 이런 식으로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 행위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해서 이 을이 물권 소유권 이 소유권을 변동 취득 득실 변경. 너 소유권이 싶으면 등기 등기해야지만이 뭐예요? 이 소유권이란 물권이란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야. 자, 가봐. 네 부동산 갖고 있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해서 네가 물권 소유권 변동 득실 실실 소유권을 상실하고 싶으면 너 뭐예요? 네가 등기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얘는 등기 의무자다. 등기 의무자.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자, 물권 변동, 등기해야지만의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 민법에서 이렇게 뭐예요? 의무자, 권리자라는 개념이 파생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항상 같이 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형식주의를 취하는, 자, 형식적 심사를 취하는 우리나라 법제도에서는 진정성을 파악한다.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체법적 등기 권리자, 절차법적 등기 권리자 나오는데 넘겨 보시면 뭐 그렇게 그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일단 거기 그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 중에서 대표적인 얘기 있죠? 대표적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1번에서 누가 이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갑이란 사람 매수자가 의무자고 취득하는 뭐예요? 을이란 사람이 권리자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뭐예요? 반대로 2-1번 환매특약 등기를 하게 되면 누가 이원 뭐예요? 원 매도자 있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권리자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의무자인다. 요즘 이제 이자가 문제는 사실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나중에 이제 뭐예요? 차차 하겠지만 거기 중에 밑에 있지 뭐예요? 밑에 거기 그 박스 안에 중에서 가등기한 본등기 채무자 변제한 저당권 말소 등기 있죠?
저단권 발사할 때 저단권이 된 것 중에 작년 시험 문제 나온 거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뒤에 나중에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등기와 본등기의 채무 변제로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소유권이 넘어갔던 거, 그 얘기예요. 그럼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지금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을 줬는 게 갑이에요. 1번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근데 소유권이 3자한테 넘어갔어요. 이전 등기 병한테 넘어갔다.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자, 채무 변제로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누가 권리자냐 물어보게 되면, 자, 병이 갑한테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내가 저당권을 안고 사겠다. 그 안고 사니까 그만큼 뭐예요? 갑한테 돈을 덜 갚으면, 덜 주면 되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병이 권리자고 얘가 무자예요. 근데 병이 갑한테 돈 다 주고 사면 누가 권리자예요? 갑이 권리자예요. 그러니까 채무 변제로, 채무 변제로 뭐 할 때, 병의 변제로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권리자가 누구냐 모르게 되면, 자, 제3자 병이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자, 저당권 설정자였던 전소유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190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채무 변제로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자, 소유권이 연대된 경우에 그 의무자는 저당권자고, 자, 의무자는 저당권자가 맞고, 권리자는 뭐가, 그거 추천하세요. 전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현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죠? 뭐, 그래요. 그거 잠깐 맛만 보지 않죠. 맛만. 자, 이걸 몇 번 보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자, 일단, 그, 자, 처음에 이제 뭐, 처음에 입문 과정 이제 한번 듣고, 요 기본 과정 한 두 번 정도 듣고, 나중에 기본 과정 두 번 들으면, 이제 심화 과정을 있죠? 한 세 번 정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총 한 여섯 번 정도는 들으셔야 돼요. 그거 가장 기본이에요. 그게. 그게 기본이에요. 시간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들으셔야 돼요. 하여튼, 그, 길 가다가도 듣고, 어디에서, 예, 근데 만약에 뭐예요? 자, 차를 타고 가든 뭐예요? 자, 이 운동에서 뭐예요? 길을 뭐 하든, 산책하든, 걸어 다니든, 여튼 간에, 집중적으로, 본인의 이제, 물론 이제 직장생활 하시면 직장생활 하시고, 이 짜투리 시간 있죠? 그 시간을 뭐예요? 보람차게 뭐예요? 아껴갖고, 부지런히 뭐예요? 부지런히 사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부지런히 뭐예요? 부지런히 이렇게 시간 아껴가면서 하셔야 돼. 총 몇 번 들으라고 여섯 번 정도 총 듣습니다. 여섯 번 정도 들으셔야 돼. 또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단독 신청 자 별표입니다. 단독 신청 별표하시고 중요해요. 아까도 했죠? 신청이 중요하다 했죠?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단독 신청 꼭 별표하시고 보셔야 돼. 자, 단독 신청. 자, 그럼 단독인적 중요하니까 꼭 별표하시고, 자, 뭐라 의자고 판결로 뭐예요? 판결로 뭘 받은, 이 상속받은, 누가고 부표와 등표 있죠? 상속은 부표와 등표가, 갑오인, 혼수를 멸실시켰다. 아예 뭐 해놓지? 남한테 맡겨놓지? 신탁해놓지? 자, 이게 단독인청이에요. 단독인청이다. 단독인청이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191페이지에 거기 단독인청 별표하시고, 자, 의의가 이렇게 써놨어요. 공동인청의 예외로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권리자나 또는 뭐예요? 의무자. 권리자가 단독할 수 있고 의무자가 단독할 수 있어요. 또한 그 등기 성질상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등기하는 거, 상속등기. 내가 신축 건물 짓고, 내가 바다 매립해서, 땅 생기면 내가 단독을 하죠? 그건 뭐예요? 성질상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이 쌍가리 이번에 단독 인청의 경우, 그래서 우리가 판결 얘기 나오죠, 판결. 이 판결 얘기 나오는데, 판결에서 세 가지를 봐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이행 판결이 원칙이에요. 뭐가 원칙이라고? 이행 판결이 원칙이다. 아니, 이행 판결. 그러면 우리가 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으면, 얘가 등기를 안 해주죠? 을은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뭐가 원칙이에요? 이행 판결이 원칙이야. 예외가 이제 뭐예요? 예외가, 자, 공유물 있죠? 공유물을 뭐 하게 되면, 두 사람이 갑이 2분의 1 갖고 있고, 을이 2분의 1 갖고 있으면 이 공유물을 분할하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땅이 두 개로 나눠지니까. 자, 이 뭐예요? 땅이 두 개 나눠지죠? 요 새로 생긴 땅에 대해서,
자, 보존등기 하려면 단독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는 예외라고? 공유물 분할.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를 인정해줬다. 아니, 예외를 인정했다니, 공유물 분할 판결. 그죠? 자, 두 번째. 승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뭐예요?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 안 돼요. 패소한.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191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1번 판결에 의한 등기 그래서 자 거기 등기 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면한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단독을 하고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니은 판결의 요건 그래서 거기 A에 자, 써 있죠? 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이행 판결이 한다. 다만,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거기, 그, 192페이지 있죠? 거기 미음에, 자, 물론 거기 니을에 판결의 확정 시기,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매매라는 계약을 맺으면,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이 청구권이 발생하죠?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자 판결을 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해 달라는 뭘 받으면 이 판결을 받으면 있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이 판결은 판결을 받으면 10년 기간에 무엇을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니, 제한이 없다.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는 얘기. 10년이 지나도 가능하다는 얘기. 주치세요. 등기 절차 이행할 면허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 시기에 관련 없이 확정 후 10년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자, 거기 그 빈칸에 써놓으세요.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자, 그렇게 써놓으시고 부장님. 그다음에 자 신청인 다시 주치세요. 뭐라고?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즉 그러라. 자, 주치세요. 패소한 의무자는 판결에서 직접 등기 권리자 명의의 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권리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대위 신청은 무조건 있단데, 대위 없다가 여기 하나야, 이거. 일단, 대위는 뭐라고? 없다. 이거 하나 제대로 보자. 대위 없다. 대위 없다. 이거는 보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세 가지 보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뭐 상속 있죠? 상속이에요. 상속은 단독이죠? 다만 우리가, 자, 유언, 유증 있죠? 유증. 유언의 한층이에요, 유증. 요 유증은 공동이에요. 유증 공동이다, 유증. 그래서 유증 뭐예요? 포괄 유증 뭐예요? 자, 특정 유증. 유증은 유언의 한칭이죠? 공동인청이에요. 유증은 공동인청입니다. 그래서 여기 2번 상속이나, 아, 우리 회사합병, 법인합병 있죠? 그건 뭐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상속과 같으니까 단독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자, 그러나 거기 유증 사인증여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 있죠? 포괄승계. 이 포괄승계는 뒤에서 다시 볼 거예요. 자, 유증 사인증여. 유증은 뭐예요? 유언의 한칭이에요. 사인증여는 그거예요. 유증은 자, 유증은 뭐예요? 일단 유언의 한 증여인데 이런 얘기예요. 자, 누가 갑이란 사람이 유언의 한 증여를 해요. 자, 유언의 뭘 한다는 게 증여를 해요. 이건 단독행위예요. 자, 그러면 이 유언의 한 증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는 유언장이 유언 혼외자식 을한테 뭐예요? 유언장을 받지를 못해요. 다만 이분이 사망하시면 누가 이 상속인 A가 뭐야? A가 일단 이 사람의 부동산을 취득해요. 그러면 이 을은 뭐예요? 변호사가 유언장 가져가죠? 일단 소유권은 이 A가 취득하는데 상속인이 취득하니까. 자, 유언장을 보니까 뭐라고? 강남에 뭐예요? 20억 아파트 너한테 주겠다 그랬죠? 그러면 을은 뭐예요? 유언장 받고 20억 아파트 받았죠, 지금? 유언장 받았죠? 다만 지금 뭐예요? 시기적으로 유언장은 받았지. 상속에 의해서 소유권은 얘가 취득하니까 이 유언장을 기본으로 해서 A한테 뭐 해달라고? 나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유언의 한 증여는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얘한테 등기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공동인청이라는 게. 그 사인 증여는 갑하고 누구하고 갑과 을이 만났어요. 이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내가 뭐예요?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네가 자 뭐예요? 이렇게 자 빠른 조치를 해갖고 심폐소생술 해갖고 내가 살아났다. 고맙다. 내가 죽으면 부동산 주겠다. 대답하죠? 고맙다고 얘기하죠? 그래요. 이건 계약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 유증이라든가 사인증이었죠? 사인증이요. 이건 공동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이나 회사병은 단독이지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공동이다. 이게 공동이다. 공동이다. 자, 부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무슨 등기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예요. 변경 등기. 한마디로 어디? 아, 논에다가 집 져갖고 답을 대로 고치는 거야. 그 소유자만이 하는 거야. 단독에. 자, 앞에서 주등기, 부기등기 할때 배웠어요. 등표. 서울 살다가 뭐예요? 어디로? 자, 예컨대 청주 흥덕동으로 이사 왔어요. 흥덕구. 자, 청주로 이사 왔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등기 명인에. 명인에 무슨 등기예요? 명인에 표시 변경 등기예요. 표시 변경 등기다.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인에 표시 변경 등기다. 이것도 단독이에요. 다만 뭐예요? 다만 뭐만 권리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리 변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에서 소유권자 갑이죠? 갑이. 자, 1번에서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액이 1억이에요. 그다음에 저당권자 을이죠? 자, 갑이 뭐예요? 을한테 돈만 원 채권자 을아. 나돈 뭐예요? 5천만 원만 더 빌려달라.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이 재계약을 해요. 두 사람이 재계약을 하고 어디에? 이 등기부상에 1의 1번에서 1번 저당권의 변경. 왜 변경등기는 뭐예요? 변경등기는 고칠경자죠? 고칠경자인데 2부 고치죠? 전부 고치는 게 아니라 이것만 뭐 이것만 얼마? 1억 5천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두 사람이 뭐예요? 재계약했으니까 두 사람이 공동이에요. 그래서 항상 권리 변경만 공동이에요. 뭐만 공동이라고? 예, 권리 변경. 이것만 공동인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 보시면, 책 보시면, 그 192페이지에, 자, 동그라미 3번, 부동산 분합에 의한 표시 변경과 명의자의 표시 변경. 근데 거기, 자,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소유권의 등기 명인에 단독 인정한다.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도 뭐예요? 단독한다. 그러나 줄치세요. 그러나 권리 변경의 경정은 뭐라고? 공동인청이다. 그죠? 공동인청. 그거 중요해요. 줄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중 단독신청이 아닌 건 대표적인 답이 뭐예요? 이렇게. 자, 유증 사인증이요. 권리 변경. 이게 이제 공동이에요. 자, 나머지는 뭐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자, 일단 뭐예요? 가등기는 공동의 원칙인데 예외가 단독이고. 보존등기 뒤에서 볼 거예요. 예, 보존등기 단독이고. 혼동이죠? 혼동. 혼동은 뭐예요? 혼동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하나에 이 부동산 하나에 소유권자가 있죠. 이 소유권자는 자기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으니까 용익물권이죠. 자, 본인이 점유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한테 지상권을 뭐할수 있어요. 부동산 하나에 소유권자가 따로 있고 점유하지 않는다면 얘가 점유하면서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죠. 용익물권자예요. 돈이 필요하면 저당권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에는 소유권자도 있을 수 있고 지상권자도 있을 수 있고 저당권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소유권도 갖고 물건을 두개 가지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혼동이라 하는 거예요. 민법의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이 혼동은 단독이다. 혼동은 단독이다. 수용도 단독이고 묘실 단독이고 신탁도 단독이에요. 자, 뒤에서 한번 다시 볼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판결 내용하고 중요해요. 이 판결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다음 중 단독이 아닌 것은 자, 이건 단독 신청이 단독이 아닌 것은 일단 유증 사인증여 권리 변경 있죠? 요건 좀 보자. 요건 보자. 자, 일단 그래서 요번 시간에 여기 단독 신청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